여러분, 오늘은 저 집에는 중국 오시에 있습니다. 중국 오시, 네, 오시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시는 처음이에요. 저는 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코이샹 고전 나는데 네.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나서 코이샹 고전 예쁘다 그리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한번 여행하러 오세요. 네, 저도 많이 궁금해요. 왜냐면 며칠 동안 사실 호텔만 있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처음인가. 네, 기대 많이 되고 과연 코이샹 고전에서 풍경 어땠는지 음식 어땠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아, 여기는 바로 코이샹, 아까 얘기하는 코이샹 고전입니다. 하시는 데도 있어요. 명호 여기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닭고기 갈비, 닭갈비 이게 이렇게 치킨처럼 이제 크게 만들고 되게 맛있는 갈비인데, 근데 옛날에 제가 베이징에서 연기 배웠을 때 비슷한 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옛날 추억 생각났어요. 이게 흐탕랑 아생당 만드는 차예요. 이황해방장차, 네, 차예요. 이제 그 흑장랑 생강 같이 만드는 차예요. 제가 봤을 때 양이 많지 않아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우. 맛이 되게 이제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만약에 감기 아니면 추울 때 먹는 차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자주 만드는 국물이에요. 신강시열이 여기 아마 기념품 같은데 가짜 세일 같은 거도 있고 재밌는 물건 되게 많은데 메이타이빙 나는 음식인데 여기 전동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냄새 너무 좋아요. 이제 두부랑 이거 메이타이빙이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자, 빠밤. 이거 바로 또소화입니다. 그리고 메이타이빙 너무 맛있어 보인 것 같아요. 이거 위에 아마 새우 같은 거, 조그만 새우 같은 거 있고 더 먹을 기회가 없어서 먹어볼게요. 위에 약간 뭔지 모르지만 약간 김 같은 거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새우, 조그만 새우랑 같이 먹는다. 맛이 되게 단순하고 깔끔해요. 여러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인사 먹고 두부는 밥 먹었는데 근데 굉장히 맛있는 아까 얘기하는 열단지 나는 과자 있는데 맞습니다.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그 왜냐면 이런 과자 잘못하면 좀 느끼하거든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근데 파도 있으니까 그래서 파만의 그 독특한 냄새와 밀가루 치즈랑 같이 섞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만 놀고 이제 다른 데 갈 거예요. 타이구라는 데 가려고 하는데 호수 가려고요. 타이구라는 호수 있는데 되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교체수 위에 되게 많이 나오는 호수예요.
아 여기는 바로 호수입니다. 이거 보세요. 호수. 네. 사실은 그냥 공원 같은데요. 되게 아름답고 풍경도 좋고 냄새도 되게 좋아요. 이제 개화 냄새도 되게 심한인가 되게 크니까 그래서 기분은 좋아지고 꿀화 대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여행하러 온 기회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풍경 좋아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 수 있고 아까 다른 회사 부분은 좀 맛있는 음식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도쿄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이쪽 와서 산책하다가 이제 편하게 가서 호텔에서 쉬면 된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팀 DS입니다. 저 얘기 아직 안 했는데요? 잠깐만요. 아, 저 사실 지금은 생방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멤버들 이렇게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네요. 형. 알겠어. 저는 이제 스케줄 정간다가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정말 이게 데뷔 7년 되지만 우리 멤버들도 나이 좀 들지만 근데 아직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보기 좋다. 에, 이번 활동도 건강 잘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나도 홍보하고 있으니까 같이 화이팅! 네, 사실 이번에 같이 활동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녹음할 때나 연습할 때나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건강하게 활동 마치고 그리고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나도 중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도 잘 만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캐럿들도 이번 노래로서 좀 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븐틴! 화이팅! 너도!